오늘 점심은 종로가 아주 오래된 듯한 좁은 골목길로 갑니다. 골목에 꼭꼭 숨겨져 쉽게 찾을 수 없는 황태장국 맛집입니다. 메뉴는 황태국, 황태떡국, 황태강정 그리고 구이가 있네요. 내부는 아주 좁습니다. 룸 포함해서 4개 테이블이 전부네요. 반찬은 MZ세대가 좋아하는 방식, 개인별로 나옵니다. 먼저 사이드 메뉴인 황태강정이 나왔습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이네요. 달콤하고 짭짤하게 간이 된 특이하고 독특한 맛이네요. 다음은 역시 사이드 메뉴로 주문한 황태구이도 나왔습니다. 버터가 살짝 들어간 듯한 황태구이도 맛이 훌륭하네요. 오늘의 메인 메뉴, 제가 주문한 황태떡국입니다. 만두가 하나 들어가네요. 만두도 퍼지지 않고 탱글하니 모양이 잘 잡혀 있습니다. 각자 기호에 맞게 소금, 고추, 새우젓을 넣어 보겠습니다. 소금과 후추는 고급스러운 제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떡국과 곁들여 한 숟갈 할 수 있도록 황태가 충분히 들어있네요. 만두도 속이 꽉 차 있다는 실하네요. 이건 동료의 황태국입니다. 황태국은 황태와 두부가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히 공기밥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황태강정 한 조각, 눈치보기까지 끝내고 남은 텅빈 그릇입니다. 점처럼 국물까지 비우진 않는데 여기만 오면 무리하게 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